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네, 저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래도 라이브 방송이니까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매장 문을 닫고서는 안전하게 촬영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홍대 컨버스 매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 매장에 놀러오게 되었는데, 네, 저희가 네이버 셀렉티브 라이브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따가 여러분들 댓글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라이브 방송 혜택이 있다고 해요. 아래 공지 멘트를 참고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LED가 아주 크게 있죠. 바로 저희들의 레드벨벳 블루 트롤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보면은 저렇게 제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트롤들이 귀엽게 앞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한번 매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바로 여기가 제 퍼세 모델이 있는 곳인데요. 이 제가 지금 이것도 신고 있어요. 이렇게 하얀 색깔을 입어가지고 아주 귀엽고 또 간편해가지고 여러 옷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입니다. 네, 어떤 스타일이나 다 잘 어울리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귀엽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스마일 부분 있죠. 뭔가 행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웃는 모양의 스마일 코가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또 둘러볼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뭔가 지금 라이브 오랜만에 가지고 너무 떨려요. 여러분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리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티셔츠들도 많이 걸려있어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티셔츠들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들도 굉장히 많고요. 되게 귀여운 신발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제가 아까 인스타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고요. 귀엽죠? 여유로운 스마일 레드벨벳 컨버스. 또 보여드릴 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한번 그러면은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또 귀여운 컨버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특히 이 중에서 이 핑크색이 뭔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청바지나 블랙 진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컨버스입니다. 자,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따라가시죠. 여기가 총 매장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층에 가기 전에 우리가 2층을 한번 쑥 둘러보고 갈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올라가다 보면은 2층이 나와요, 여러분. 조심해서 올라오고 계시죠? 바로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여기가 키즈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가 신발들. 제가 이게 연령대가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사이즈의 신발들도 있고, 이런 귀여운 아기자기한 신발들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과 아기가 이제 같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가족 사진 찍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그런 게 꿈이에요.
신발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따라와 보시면요. 이렇게 콜라보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컨버스가 종류가 많은지 정말 원래도 알았지만은 그게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제품이 저도 이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보시면 컨버스랑 로킷이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다양한 콜라보 제품들이 있고 이것은 로킷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여러분? 잘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또 이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펼쳐봐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신발을 신으면 뭔가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저는 몇 번 입었거든요. 나중에 또 착시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한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귀여운 옷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춤추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운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따가 더 귀여운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 컨버스 스니커즈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베이직한 컬러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골라서 정말 정말 중요한 나만의 커스텀을 꾸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꾸미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맘대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할까 해요. 이 제품의 베이지 말고 또 뭐 이름이 있나요? 파치먼트 컬러. 파치먼트? 네. 파치먼트? 네, 파치먼트 컬러. 아, 그런데요. 이 제품으로 한번 커스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그러면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정말 떨리는 순간인데 위에 올라가서 제가 컨버스를 커스텀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진짜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귀여운 공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귀엽게 꾸며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놀러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양하게 또 티셔츠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프린팅을 하는 건가봐요. 그냥 무지티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진짜 많다. 여기다 뭐였지? 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진살라빔을 추고 있는 저. 이 머리 언젠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진달라빔을 추고 있는 제가 있고요. 티셔츠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선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장을 해줘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신발에다가 커스텀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커스텀 하려고. 이쪽에 보시면은 레드벨벳 굴럭 트롤이라고 이번에 프린팅이랑 패치를 커스텀 하실 수 있어요. 그러셔서 원하시는 도안을 프린팅을 하실 거면 이렇게 눌러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도안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눌러보시고 이쪽에서 눌러보시면은 어느 위치에 하실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잠시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치 같은 거를 정해 주실 수가 있어서 네. 정해 주시면은 제가 커스텀 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진짜 많네요, 근데. 여러 가지 준비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죠? 네네. 진짜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아니시면은, 이렇게 멤버들 다 한 번에 나오신 걸로 이 중에서 고르시는 건 어떠신지. 이거 조금 색다른 것 같지 않아요? 뒷모습? 저는 이 트로즈의 뒷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겼구나. 저는 그러면은 예를 할게요. 혹시 그거 있으세요? 그 제 신발. 어, 네, 신발.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이 색깔을 골랐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위치 같은 거는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여우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 사이즈 조절도 네, 조절도 작게도 가능하시고 네. 크게도 가능하신데 이게 지금 얘만 없네요. 뒷모습만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걸로 네. 보신 다음에 크기 같은 거 이 정도로 하실지 정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더 작게도 가능은 하시고요. 위치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좀 네, 제일 이쁜 것 같아서 귀여운 것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이 뒷모습을 여기다가 네, 크기는 이 정도로 해드릴까요, 그럼? 네, 이 정도가 보시는 거.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네, 혹시 윗부분은 좀 비어 보이는데 뭐 다른 거 커스텀을 하실 거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뭔가 글씨를 좀 넣고 싶은데 글씨요? 그러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네, 타이포그래피라고 이쪽에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걸로 하시면은 위에 글씨도 채워지고 여백도 어느 정도 네. 비는 것 같아서 채워지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걸요? 네. 네, 그럼 위치를 여기다가 귀엽다. 네, 하고 여기는 트롤 뒷모습 네. 맞으시죠? 네. 네. 금방 되나요?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그러면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작업 진행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발 반쪽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패치를 붙여볼까 하는데 보시면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쪽에 신발에다가 네. 한 번씩 대보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한 개씩 소개해 드릴게요. 5명이 이렇게 있어요. 예리, 아이린 언니, 웬디,
그리고 저 조이. 아 얘를 근데 다 넣고 싶은데 이렇게 다 넣으셨네요. 근데 다 넣으려면 이렇게 조금 겹쳐지게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슬기님이랑 네. 여기 보시면 글씨가 하나 더 있거든요. 아,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두 개 하시는 게 어떠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신발이니까 저를 몽땅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요거 아이랑 약간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귀여울 것 같죠? 예쁘시네요. 네. 그러면 패치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거 두 개를 활용해서 예쁘게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개 다 완성을 했어요. 원래 이런 거 고르는 게 진짜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꾸며봤고요. 이런 식도 가능한가 봐요. 이렇게 한쪽 면을 다 패치로 다 누르실 수도 있어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같은 색상인데도 또 이렇게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나 봐요. 크게도 가능하고 이거 진짜 귀여운데? 뭔가 이 핑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저희들의 트롤로 꾸며진 것 외에도 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와서 정말 자기 맘대로 미적 그 재능을 뿜뿜해 보시는 게 어떻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수를 만들고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가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는 일반 분들은 조금 오시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열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세팅 값을 잡고요. 네. 세팅 값을 이렇게 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해주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 레드를 할 수 있어요. 마무리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무광으로 네 가지 컬러 있고요. 저쪽에 반대편에 보시면은 유광으로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끈이랑 팁 색상을 골라주시면은 슬기님이 직접 만드실 수 있게 가이드를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지금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럼. 아니면
캐릭터가 네. 슬기님이 노란색이니까 네. 노란색 끈으로 하셔서 노란색 깔맞춤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노란색도 또 이렇게 많아요. 저게 베이지색이니까 이런 걸 해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으세요? 골라주세요. 댓글 못 보나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센 노란색을 제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하죠? 일단은 빼놓을게요. 그리고 네. 이제 팁 색상은 골라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마무리는 보통 노란색은 뭐로 하죠? 신발끈 대부분 깔끔하게 은색깔 이쪽 유광으로 하시거나 저쪽 유광 은색을 제일 많이 하시긴 해요. 평범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셔서 유광과 무광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그닥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뭔가 그러면은 세련되게 무광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광 은색을 네 그러시면은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를 펼친 다음에 슬기님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235? 35? 30에서 35? 그러시면 이쪽에 발목 있는 신발로 아까 작업하셨으니까 그쪽에 네. 끼우시기 좋게 네. 사이 240 보시면 143cm가 있거든요. 네. 표시되어 있는 게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작점에서 여기 가시면 243cm가 이쪽일 거예요. 네. 근데 이거보다는 살짝 길게 잘라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조금씩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직접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아, 그래요? 직접 즐기실 수 있게끔 네. 체험을 해보시게 네. 저희가 준비해놓은 공간이어서 직접 해보시는 걸로 제 가이드를 옆에서 해드릴게요. 두 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시면 왼발은 노란색 하시고 오른발은 색깔 바꾸실 수도 있는데 노란색으로 통일하시는 게 네,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노란색으로 통일을 할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신발 끝 마무리 끝부분은요 이렇게 반을 잡아놓고요. 이쪽 팁이 있으시잖아요. 네. 여기 틈 보이시죠? 여기에 신발 끈을 반 접은 상태로 넣어주시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쉽게. 그러신 다음에 어느 정도 길이를 좀 남겨주셔야지 꽉 잠겨요. 그걸 맞춰주시다 보면 이게 빠질 수가 있어서 이 정도 좀 여유를 주시고. 이쪽에 올려놓으실 때 반대 넣으신 반대편에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 별표 표시로 아, 네. 네. 그러신 다음에 어느 정도 힘을 좀 이렇게 주시면 딸깍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러면 뒤로 잠겼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러신 다음에 끝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네네. 그럼 반대 제가 해볼게요. 네, 나머지 다 해보셔도 돼요. 아, 네. 아 지금 이거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재밌어 보이죠? 여러분도 여기 놀러 와서 만들어 보세요. 저보다 더 멋진 컨버스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대표를 꽂고 손 조심해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내 신발을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 좀 생각도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 매니저님이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저 어쩌겠어요 이러는데 매니저님이 친절하게 약간 이렇게 팁을 알려주시네요. 저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매니저님 감사하대요. 어. 매장 나중에 놀러 오시면은 네. 친절하게 해드릴 겁니다. 저희 집은.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꼭 놀러 오세요. 여기가 어디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홍대 캄바스 매장입니다. 맞아요. 신발을 사면서 재미도 담아. 없는 세 개의 컨버스. 아, 여러분들도 만들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겠지만은 그래 제가 만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끼워 보실래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도와드릴까? 이거는 처음 맞춰야 된다. 어, 음파 나오고 있어요. 역시 컨버스. 노란색 신발끈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어요? 만들어줄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또 어떤 행운이 있을지 몰라요. 네네네네. 네, 머리끈이랑 머리 색깔이랑 신발끈이랑 세트죠. 컨버스는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정도. 귀엽다. 노란색 신발끈 좀 귀엽다. 이쁘죠? 네. 실제로도 노란색이 판매가 좀 많습니다. 좀 이것만 했는데도 이게 하얀색이 좀 되게 달라졌어요. 그죠? 하나 완성했으니까 하나 더 해야 돼. 그러면은 아 일단은 요걸로 또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만들러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란색 신발끈을 했고요. 지금 다음 칸으로 몸을 해보겠습니다. 어머, 내가 나오고 있네? 나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요. 여기 약간 공방 같죠? 망치도 있고. 이거 한번 소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쪽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네. 신발에 스터드를 박는 공간이고요. 네. 방금 신발끈 하신 것처럼 슬기님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고 고객님들도 따로 오셔도 직접 재밌게 신발을 꾸며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시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별 같은 거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스터드고 모양은 네 가지가 있고요. 색깔은 세 가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끔 골라주시면 네. 저희가 옆에서 가이드를 드리고 신발을 네. 커스텀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 이렇게 스터드들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고 또 색깔도 은색이랑 좀 진한 색깔과 금색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꾸밀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꾸미고 싶어요? 별이 예뻐요? 아무래도 컨버스 하면 별무늬니까 별이 그쵸. 제일 낫겠죠? 별을 금색이 예뻐요? 오 맞아요. 화려하게 좀 약간 이렇게 포인트 돼가지고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별 좋아요? 노란 별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진짜 별 금색별? 금색별? 금색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쪽 신발에 하실 거죠? 네. 그러시면은 신발끈을 잠깐 풀을게요. 스터드를 할 때는 신발끈이 있으면은 조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하기 좀 더 편하게 신발끈을 잠깐 빼세요. 그러면 얘를다가 할까요? 그럼 이쪽에다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신 다음에 이 연필로 설계님이 네. 하실 스터드 위치를 살짝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신 다음에 구멍을 네.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연필을 먼저 쥐시고 네. 원하는 위치에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네 개를 하실 거면은 네 군데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지? 저 근데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네. 여기다가 해도 돼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은 여기다가. 한데 신발끈은 거기에 못하겠죠. 그쵸. 네. 근데 뭐 신발끈을 너무 꽉 조이면은 또 그게 그렇잖아요. 뭐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고 꽂고 이 밑에도 이렇게 또도도록 하면은 귀여울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까? 여러분 뭐가 나은 것 같아요? 아, 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제 말이 법이에요? 알겠어요. 신발끈 구멍이 반응이 좋은데.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여기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거 방송 보신 분이 만약에 이걸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제 방송 보셨군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따로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어서 네. 잠시만요. 서랍에 구멍이 하나 넣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알려드릴게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미 네. 신발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네. 이쪽에 보시면은 네, 그걸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뒷마개랑 여기 이거를 뒤에서 꽂으시면은 딸깍하고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힘을 주시긴 해야 되는데 망치로 할까요? 망치는 고정할 때 쓰는 거라서 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딸깍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게 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돌아가요. 귀여워. 괜찮으세요? 네. 그러시면 이렇게 냅둘까요? 네. 왜요? 그 고정도 할 수 네. 있어요? 고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럼 고정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고정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거는 돌아가게끔 그렇게 다양하게 네. 해드릴게요.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스터드 뒤에를 이렇게 고무패드에 놓고 여기 보시면 동그랗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여기 동그란 데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스터드 봉인데 모양별로 있어요. 네 가지가. 근데 저희는 별을 골랐잖아요. 네. 그래서 별을 한번 찾아보고 네, 별이 있잖아요. 네.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꽂으면 바로 꽂혀요. 네. 그럼 다음에 망치질로 잠시만요. 네.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내려치면은 아까처럼 돌아가지 않고 살짝 고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돌아가던 게 지금 고정이 됐어요. 그럼 반대쪽도 제가 해볼게요. 네, 원하시는 위치에 그대로 돌아가듯이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망치질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꽂는 게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잘 보고 있어요? 술토르? 네, 꼈습니다. 댓글 중에 아, 컨버스 커스텀 재밌어 보이는데 레드벨벳 멤버 중에 한 명이랑 같이 해야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이유는?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신데 저는 예리를 한번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예리가 좀 약간 독특하고 재미있게 좀 잘 꾸밀 것 같아요. 잘 꾸밀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색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예리. 그다음에 예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네, 그렇게 또 고정을 시킨 다음에 네. 손 조심하셔야 돼, 망치라서. 네. 네. 됐나요? 아니네. 아니면은 여러 번 쳐도 돼요. 어, 됐다. 완성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박았습니다. 목공술기. 네. 이렇게 꾸몄고 이 반대쪽도 그러면 할까요? 아니면 반대쪽이요? 맞추는 게 이쁘겠죠, 아무래도. 네. 네, 두 개 두 개 하시는 게 제가 끼워드릴게요. 네. 원래는 끼우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는데 네. 방송 나온다고 낯가리라고 아, 댓글 중에 인간 컨버스 강슬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너무 여러분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저 신발장에 컨버스밖에 없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또 했는데 여기다가 또 망치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껴. 하나, 둘. 고정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쪽도 탕탕탕. 시끄러워요 혹시? 여러분 이어폰 꽂고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빨라가지고 누나 보려고 학원 잼. 안 되죠? 안 되지. 9시에 학원을 같이 힘들죠. 하지만 그러면은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소통하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노란 색깔 끈과 금 색깔 별 스터드. 어, 슬기 짱팬으로서 트롤 라인 너무 갖고 싶어요. 트롤 더빙하면서 에피소드 있으셨나요? 더빙. 근데
보신 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스포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차지했어요. 트롤이 되게 약간 놀리듯이 속삭이면서 웃는데 그냥 약간 이게 약간 이게 있는데 이게 다예요. 진짜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누구 목소리가 웃는지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봤어요? 봤어요? 오, 개봉날 가서 봤지. 똑같아요. 저 누군지 찾았어요? 거기 곰돌이라는 또 캐릭터가 있는데 걔가 이렇게 이렇게 놀리듯이 웃어요. 에피소드가 아닌가? 자, 이렇게 또 완성을 했고 꼭 선물 주고 싶은 컨버스 색깔은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특히나 이런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씩 쟁여놔야 되잖아요. 유행도 안 타고 어디서나 다 잘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본 색깔을 되게 좋아해요. 검은색도 좋고 흰색도 좋고 그리고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핑크색. 최근에 뭔가 핑크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준다면은 저는 핑크색을 주고 싶습니다. 별명으로 컨슬기 어때요? 컨슬기 좋아요. 컨슬기 컨버슬 하겠습니다. 컨버스로 아니요? 아니 컨버스로 삼행시 갈까요 했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삼행시를 그렇게 잘 살리지 못해요. 지금 이 현장 분위기가 정말 갑분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서라도 저는 하지 않을게요. 아, 저 매니저님 시키라고요? 매니저님 가능하실까요? 못 본 척하세요? 저 작업밖에 잘 할 줄 모르는 바보라서.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컨버스로 삼행시 갑시다. 갑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컨버스로 컨 아직 그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그 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 컨트롤하기 어려운 컨버스를 신는 슬기 누나는 컨버스와 컨트롤이 불가능해. 약간 그 생각밖에 안 되나 보다. 컨트롤밖에 생각이 안 나나 보다. 자, 버 컨셉을 맞춥시다. 버 이거 정리가 될까요? 근데 컨버스는 컨셉은 컨트롤하기 어려운 컨버슬기는 버스 탔다. 버스 태워준다. 버스 타고 버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나? 버스 기사 버드나무 아래에서 뭔가 버드나무 아래 컨버스 슬기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컨버스 신발은 버릴 게 없어 이런 것도 있었어. 오, 컨버스 신발은 버릴 게 없어. 스 컨버스 신발은 버릴 게 없어. 스를 완성해주세요. 컨버스를 신고 버스에서 슬기를 본다. 슬기를 본다. 슬기를 본다. 컨버스를 신고 버스에서 슬기를 본다. 컨버스는 버릴 수 없는 스니커즈. 오, 이거 괜찮다. 컨버스는 버릴 것 없는 스니커즈.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스미사 강슬기. 스타슬기.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능력자분들이 계시네요. 네,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맡겼어요. 컨버스를 신고 버스 타고 스엠 갈 거야. 좋군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완성을 했는데 이제 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귀여운 것들 있네요. 패치들 이런 것들도 귀여운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다양하게 지금 본분을 잊으면 안 돼. 컨버스 하밍실에 미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치도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완성이 됐나요? 어, 네, 완성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너무 귀여워. 제가 아까 뭘 골랐냐면은 레드벨벳 트롤이 뒤돌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골랐는데. 네, 그쪽이 완성돼. 감사합니다. 기대돼요? 저도 기대돼요. 어떤지 보여드릴까요?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엽죠? 이게 뭐? 이렇게 패치.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느낌으로.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슬기가 만들었다. 그런 거. 여러분이라면 어떤 트롤을 사용해서 만들고 싶으세요? 이런 거 어때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이거 뒷모습뿐만 아니라 앞모습 또 막 이렇게 옆모습도 있고. 옆모습도 있고 귀여운 거 많으니까 홍대 컨버스 매장에 와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인형 같아요. 그죠? 답정너라고요? 맞아요. 언니가 더 귀엽다고요? 고마워요. 뒷모습 귀여워. 앞, 옆, 뒷모습 다 귀여워. 너무 멀어요? 슬기 따라서 꼭 가야겠어요. 뭐 이런 것들도 많네요. 그죠? 너무 귀엽죠? 그러면은 이 신발을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또 어떤 걸 하면 되죠? 신발 무게감이요? 똑같은 신발이에요. 되게 괜찮아요. 멈췄나? 오, 38,000명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보여요? 이 낙인 찍혀있는 거? 레드벨벳으로 제가 이거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기도 되고 뭐 여기도 되고 다 된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끈클럽일게요. 네. 제가 양말 안 신었는데 괜찮을까요? 안 신으셔도 됩니다. 한정판 느낌 난다. 아, 낙인, 각인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각인이 있고요. 자, 그럼 신어보도록 할게요. 양쪽 다 신어봐야겠죠? 풀어드릴게요. 안 봐도 어울린다고요? 한정판 고고. 아니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한정판이 아닙니다. 이거 보고 저 이걸로 똑같이 만들래요 하실 분들은 똑같이 만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건 아니죠. 신었습니다. 앞으로 가볼게요. 길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가지러
귀엽죠? 여기도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이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멤버들 다섯 명 다 있으니까 다섯 명 다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원하는 멤버 해서 뭐 이렇게 또 붙이셔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귀엽네요. 쓱 가다가 계속 보면 레드벨벳 팬인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러비들끼리 알아볼 수 있게, 뭔지 알죠? 저는 지나가다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고 다닐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귀여운 나만의 커스텀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보셨어요? 어때요? 러비들만의 비밀 신호예요, 여러분. 네, 제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 신발을 신고 있다, 이 커스텀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달려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엄마 혹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밀 신호입니다. 네. 아, 제가 이 말을 하면 되나요? 아, 네. 제가 또 왜 혜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발에 사인을 했어요. 사인 신발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벤트 공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면 여기다가 멘트도 좀 적어드릴까요? 그게 더 이제 갖고 계시기 좀 더 그러면,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것 같아요? 멘트를 적어드릴까요?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에요. 멘트고, 오케이, 멘트고. 이걸로 쓰면 될까요? 이거 지워질 것 같은데. 이거는 가지고 가시오. 알겠습니다. 가죽 신발이니까 여기다가 몰아줄게. 저 당첨될 거니까 제 이름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어줄까요? 할게요. 적을게요. 나중에 받으시는 분이 확인하시는 걸로 제 마음을 적었거든요.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너무 세야 해가지고 이게 좀 뭐라고 적었냐고요? 안 알려줌. 적었습니다. 거의 4만 명 분이 보고 계신다고 해요. 오, 되게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컨버스 작업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고 있는 트롤 이거 커스텀한 거랑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스타트도 박아보고 신발끈도 바꿔봤어요. 오늘 시간 너무 재밌었고, 처음에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는 라이브 방송이라서
여러분들 이것도 못 보고 해가지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또 응원해 주셔서 재미있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벌써 가요 여러분. 시간 너무 빨리 갔죠. 재밌었어요? 가면 안 돼요? 심쿵이에요? 네, 여러분들 심플한 컨버스 스니커즈를 나만의 스니커즈로 만드는 거 너무 재밌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또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이 제품들을 네, 채팅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신고 있는 이거요.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가 비밀 글도 쓰고 이렇게 사인까지 쓴 이 신발들도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짧아요. 네, 제가 양말을 안 신고 신었어요. 미안해요. 지금 벗을까요, 그러면? 냄새 안 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불 꺼진 컨버스 매장에서 레드벨벳 슬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고마워요.